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김 씨와 인터뷰를 진행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소환했는데요.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이동훈 기자 나와주시죠. 네, 김만배 씨와 함께 허위 인터뷰 의혹을 받고 있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. 지난 1일 검찰 압수수색 당일에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혹을 부인한 것과 달리 오늘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청사로 바로 들어갔습니다. 뉴스타파 전문위원을 지낸 신 전 위원장은 대선 직전 과거 윤석열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무마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보도한 대가로 김 씨에게 1억 6,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. 신 전 위원장은 앞서 받은 돈은 청탁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쓴 재벌 혼맥사 3권을 판 값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. 검찰은 이 인터뷰가 지난 대선 선거일 사흘 전에 공개된 만큼 대장동 의혹에 책임을 돌리기 위한 공작이자 사실상 대선 개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을 상대로 인터뷰 진행 경위와 받은 돈의 대가성에 대해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의혹의 또 다른 당사자로 오늘 석방된 김만배 씨도 의혹을 부인했는데요. 검찰은 김 씨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할 계획이죠? 네, 그렇습니다. 법원의 결정으로 김만배 씨는 오늘 오전 0시쯤 석방됐는데요. 신 전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공작 시도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. 특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당시 윤석열 당시 중수 2 과장이 수사를 무마했다는 걸 번복하기도 했습니다. 그 당시에 대검 중수 과장으로서 그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. 이와 함께 대선 국면을 바꾸려는 의도는 없었냐는 질문에는 자신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. 김 씨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인터뷰를 했고 신 전 위원장에게 그 대가로 금품을 주며 대가성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도서 판매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보는 검찰 주장도 부인했습니다. 검찰은 김 씨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압수물 분석과 신 전 위원장의 조사 내용을 종합해 김 씨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. 또 검찰은 인터뷰 경위와 정치적 배후 세력 존재 가능성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.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